단식 21차 후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밥을 먹고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살 좀 많이 빠진 것 같나요? 턱선이 여기가 원래 제가 안 보였는데 살짝 보이는 것 같죠?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전에 간단하게 브이로그 컷편집까지만 해놓고 골프 연습 끝내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자, 집 와서 편집하는 중. 자, 오랜만에 다시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스타벅스 한 3km 되는 거 거기 찍고 스타벅스. 하지만 오늘은 패스. 걸어서 도착. 집 도착. 자, 이제 제 브이로그 감사합니다.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배고픔을 좀 오래 느끼고 있고, 생각보다 상태는 괜찮죠.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원래 살짝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자, 오전에 영상 편집을 하고 스미팡 편집하고 골프에서 들어가 봅시다. 골프 연습장입니다. 집에 도착. 오늘은 이제 요리를 할 건데,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베이컨 이런 거 제가 좀 많이 사놨거든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서 이제 동생들이랑 엄마 뭐라 해서 파스타. 어우, 맛있겠다. 그 똑바로 넣어, 똑바로. 출동. 자, 이마트에서 그 단식 끝나고 먹을 조금 보자. 오, 힘들어. 작업까지 하고 이제 다시 영상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스케치업 3일차입니다. 배고픔은 여전하고요. 그래도 잠은 좀 길게 자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잠들기까지는 배고파서 잘 못 자지만. 자, 영상 작업을 좀 더 하고요. 초반부를 만들었는데 이제 후반부 쪽에 편집 좀 하다가 그 엄마 아시는 분이 이제 거기 모셔다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서 한 왔다 갔다 한 4-5시간 걸릴 것 같네요. 맥스로 엄마랑 장 보러 왔습니다. 차 타고 간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커피인데 지금 밤이 좀 9시 다 돼가가지고 디카페인으로 한 잔 마시면서 영상 작업을 나중에 마무리 하려고요. 이거 하고 이제 이거 작업 끝내고 조금 걸어 다니고 편집할 추가 영상들이 있는데 10분째 5%여서 이거 켜놓고 좀 걸어 올려고. 집에 도착. 1시간 반 정도 걷다 왔습니다. 자, 집에 와서 다시 영상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5시 40분이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단식하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와. 미치겠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탄산수라도 마시고. 자, 결국 치즈 이거 제로 칼로리거든요. 칼로리는 사실 제로인데 탄수화물이 2% 정도 들어가 있긴 해요. 5.4g, 나트륨 25mg. 이거 최대한 이거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개 사긴 했지만. 네, 영상 편집 한 거는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 하고 하다가 이제 졸리면 자든가 해야겠어요. 그래도 수면 시간은 6시간, 7시간은 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1차 버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4일차입니다. 뭐랄까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요 굉장히 피곤하네요. 네, 그래도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지만
아직까지 멀쩡하다는 거. 네, 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배는 여전히 고프네요. 원래 작년 아니죠, 올해 초에 제가 2주 다이어트 할 때, 2주 단식 할 때 딱 4일차 지나니까 배고픔이 좀 되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넘게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신도 차리고 물 한 잔. 물 한 잔이에요. 사실 물 많이 먹습니다. 하시면서 어제 이제 작업했던 거 마지막 수정 좀 하고 수정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애초에 미완 성분이기도 했고. 편집 다 했으니 농사마 이제 골프 연습 하러 가면서 걸어가면서 좋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사람 많네. 오늘은 5km 정도 걷고 왔습니다. 힘드네요. 단식 4일차인데 너무 이제 지난번 단식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병행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체력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옛날 상골곰탕인데 이게 30칼로리 정도 하거든요. 탄수화물이나 당류는 아예 없고 지방 조금 있고 네. 단백질 살짝 들어가 있고 나트륨이 조금 있습니다. 나트륨이 빠져서 사실 손끝이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저릿저릿하다 해야 되나? 네. 2주 단식할 때 운동을 거의 안 했어가지고 그런가. 네. 그때는 막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살짝 그러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네. 보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음료수 마시는 것 같아. 오일입니다. 흔들리는 게 손끝이 절절한 게 없어요. 이렇게 염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손을 했죠. 오늘은 동생들이랑 놀이동산을 가기로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동생이 아직 안 내려왔어. 그래도 놀러 간다고 이렇게 선글라스 하나 딱 장만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빼는 건데 보통 이제 한국 그 남자들 한때 유행했던 큰 안경알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선물 받았던 건데 이런 거는 묘하게 사이즈가 작아요. 경주월도 사람 많아 포기하고 지금. 6,000명! 여기 6,000명 들어갔다 했는데 더 들어오죠. 그러니까 6,000명 플러스 알파! 그 버스가 3대가 더 들어왔거든. 애들 바글바글! 커피! 집으로 가자. 슬프다. 너무 슬프다. 고속도로인데. 주차. 오늘 하루의 끝은. 세차! 힘들어. 집에 녹차. 그런 게 아니고요. 새벽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운전을 좀 오래 하느라고 커피를 마셔도 잠이 안 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거 새로운 인트로를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단식 6일차네요.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 잤고요. 디카페인 커피를 보통 마시는데 어제는 운전을 한다고 일반 그 카페인 들어가 있는 커피를 좀 마셔가지고 그런가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역시 잠을 제대로 자야 뭔가 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배도 고프고 원래 이때쯤이면 배가 막 엄청 고프거나 막 이러진 않는데 여러 번 단식을 해본 결과 근데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니까 배도 엄청 고프고 뭔가 이제 몸 상태도 조금 힘들고 자 아무튼 6일차입니다. 오늘도 잘 버텨봅시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5월달에 갔다 온 대전 여행 영상도 편집을 안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이 안 올 때 컷편집 정도 완료해놨고. 자, 오늘은 주말이라서 동생 운전 연습 제주 여행하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밑에는 이렇게 맛있는 집들이 많은데 배고프다. 오늘은 동생 운전 가르쳐주는 날. 오, 힘들어. 오. 카페에서 좀 쉬도 하려 가야지. 30분 거리를 40분에 왔지? 45분? 동생이랑 카페 왔습니다. 이건 니 거. 이것도 니 거. 이거 내 거. 레몬 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니가 봐야지, 그걸. 오빠한테 뭐라 하면 되지. 괜찮은 거 아닌가? 한 걸 났어요. 신경 쇼핑은 했지만 그대로 주문나야지. 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단식이긴 하지만 30칼로리 정도 되는 사골곰탕 데펴가지고 먹습니다. 이게 적절한 나트륨이 들어가야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살 것 같아. 아, 오늘 주말이라 집에서 좀 쉬면서 뒹굴뒹굴 하려고 했는데 아빠 덕분에 아빠가 이제 술 드셔가지고 주택에서 데리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 2km 정도, 2km, 2.5km 정도 갔는데 끝! 다시 이제 집으로 걸어가 봅시다. 집에 도착! 아이고 이때 이뻤는데, 그죠? 자, 오늘 단식 7일차입니다. 아직까지 살만하고요. 살아있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동생 운전 도와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생 친구 카페 들려서 커피, 디카페인 커피 붓고. 응? 그러니까 동생 친구 알바하는 카페. 정정. 가자. 동생 주차 알려주고. 이마. 맛있겠다. 맛있겠다. 집에 왔습니다. 냉동실 무슨 잘 쓰지도 않으니까 냉동실 성의 제거 좀 하려고요. 너무 맛있겠다. 청소 끝. 깔끔해. 좋아 좋아. 진척이 안 되네요. 컷편집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8일차입니다. 살이 빠지는 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거의. 그죠?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 12일 나왔습니다. 그래도. 커피 한 잔 디카페인으로 마시면서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수정 좀 살짝 하고. 오늘도 동생 운전 연습 스쳐주러. 아, 오늘도 운전 동생 운전 연습. 자, 오늘은 동생 시켜서 귀산으로 놀러 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런 데를 데리고 오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빠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 이거 제일 맛있다고. 왜 자꾸 내가 사줘야 돼? 난 먹지도 않는데. 빌려줘. 내가 돈 받으면 줄게. 꽃기분이 안 주잖아. 그때 줄게. 어제부터 대짱구. 아, 맛있겠다. 티나 마셔야지. 동생 운전 알려주고 오늘도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요새 힘이 많이 드는 관계로 산책에 조금 많이 집중하지 않았는데 다시 늦었지만 밤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좀 걷고 올려고 합니다. 워킹 맛있겠다. 산책이나 갑시다. 1시간 반, 6km, 거의 7km 정도 걸었습니다. 아, 힘들어. 레몬수? 네, 레몬수를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큰일이네.
6시가 넘었는데 자면 안 돼. 배고파서 그런가 싶어서 일단은 물 1.25L 정도 마셔서 이제 배는 부르고요. 그래서 잠깐 잠도 오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벌써 9일차입니다. 수면 패턴이 원래도 개판이었지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하면서 오늘처럼 배고파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잠자는 시간 자체가 안 들어서 만족을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면 좀 비추들이 이렇게 잠기곤 하는 거. 자, 영상 편집 중입니다. 오전 아니고 점심때쯤 일어나서 산책을 하러 가봅시다. 그래서 공원을 좀 걸어봅시다. 한 시간 정도? 티카페인 맛있어. 집에 왔습니다. 거의 두 시간 했네요. 집에 와서 게임 좀 하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한시 11차입니다. 뭔가 묘하게 턱선이, 나는 턱이 너무 낮게있어서 딱이네. 집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동생이 병원 간다 해서 같이 갔습니다. 동생은 그런 문제 없었고 지금은 프로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연습 끝. 참 힘들어. 공원 산책하고 마무리 합시다. 산책을 하려 했으나 게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좀 하고 산책 갔다가 다시 게임 하는 걸로. 오늘도 왔습니다. 날이 흐리긴 하다. 자, 오늘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거의 7km 정도 걸었네요. 게임 좀 하고 자야지. 잘 봅시다. 1시 11일차 아침입니다. 뭐랄까, 머리가 살짝 아프네요. 두통기가 살짝 있네요. 아무튼 오늘도 힘나진 않지만 힘찬 하루를. 골프 연습을 하러 가볼까요? 골프 연습 끝. 집에 갑시다. 집에 도착해서 영상 작업, 더 들어온 게 있어서 수정하고 영상. 일정이 있어서 오늘도 산책을 하러 봅시다.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 굉장히 고요하네요. 자, 오늘도 운동 끝. 1시간 40분 정도 걸었네요. 게임 좀 합시다. 자, 게임 끝나고 간단하게 영상 작업. 이거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수정 마무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요. 너무 피곤한데. 자, 이거 35칼로리거든요. 당연히 0이고요. 요새 좀 어지럽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이거 하나 먹고 다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타협하는 내가 너무 싫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잠깐 일어났는데 너무 어지럽고 막 이래가지고 잠을 자러 가볼까요? 얘도 좀 불렀어. 오늘 12일차입니다.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새벽 5시에 사골 국물을 먹었죠. 먹고는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오늘 하나 더 먹고, 왜냐면 좀 내일부터 서울 일정이 있어가지고 서울 쭉 가서 평소보다 더 활동적인 걸 하니까 오늘 아침 점심까지 먹고 가보려고. 자, 오전부터 쭉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 작업하고 다시 흑백으로 돌아가려고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작업을 끝내고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머리는 검은색으로, 안경도 바꾼 게 와가지고, 되게 더 찐따 같은데? 그리고 쟤는 붙여도 자꾸 이쪽이구나. 붙여도 자꾸 떨어지니까
붙일 수 있는 테이프도 좀 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걷기는 이걸로 대체하려고 해요. 아,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힘들어. 자, 다이소에서 사온 물컵입니다. 여기에 찬물을 넣고, 오. 아무튼 이런 컵과 이제 오늘 어쩌다 보니까 삼시세끼 다 이거 먹는 것 같네요. 사골 곰탕 이 친구. 사실 이제 내일 이제 서울 가야 되니까 며칠 동안 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심리적인 나 집에 가면은 그래 사골 곰탕 있으니까 좀만 참아보자. 아 이까지 참았는데 내일 먹자. 아 점심에 먹자. 약간 이런 게 없어서 네. 좀 단식임에도 불구하고 칼로리가 이거 해봤자 35칼로리거든요 그리고 당이 아예 없고 하고 그래서 조금 의존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부터 다시 또 어차피 뭐 아예 안 먹으니까 네 오늘까지만. 아, 내일 서울 가기 때문에 오늘은 집으로 가는 걸로. 야, 짐짱이 많아서 사실 묘하게 나이 들어 보이고 집에서 큰 화면으로 먹방 보니까 더 배고파. 13일차 아침입니다. 어우 배고파. 배고파. 서울로 가봅시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 타고 갈 예정입니다. 아, 대중교통을 위한 길. 갑시다. 러번동 으따 크다. 여기네. 그치 귀엽지. 개쩐다. 끝났네. 오. 저녁 러버동. 러버동. 잘 놀고 도착했습니다. 오늘 커피 페스티벌 왔다 갔다 하면서 뒤로 가고 있는 슬리핑 보틀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슬리핑 보틀. 이게 탄수화물은 2g 정도, 당류가 0이에요. 총 10칼로리인데 뭐 마시면 잠들기 전에 마시는 이래가지고 잠이 잘 오나 봐요. 이거를 먹고 오늘 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14일차입니다. 네. 사실 오늘까지는 그래도 14일차까지는 예전에 한번 해봤었죠. 해봤다 온 거라서 오늘까지는 괜찮고 이제 내일부터 정말로 조심하면서 학교로 네. 나갔습니다. 이제 커피 페스티벌 잠깐 들리고 가는 형 서울에 있다 해서 보고 여기는 비아도 사람이 많네요. 구경 좀 더 하다가 아까 커피 한 잔. 예. 지금 다들 철수 중. 끝날 때니까 이제 비 더 오고 바람도 엄청 부네요. 어우 추워. 옮기네. 적당히 잘 놀았다. 그래도 내일부터 서울 엄청 추워진다는데 숨이 살짝 더 빠질라나? 차가 안 들어오는데 자, 15일차 밤이 아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15일차고 오랜만에 푹 잔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힘든 거는 조금 덜하고 네. 하지만 여전히 배는 고프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지금 출장 와 있어가지고 체중계를 안 들고 와서 몸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침에 대충 씻고 숙소로 산책도 갔다가 이제 내일 원래 이제 내일 일정이 있어서 그것도 출장을 온 건데 그래서 바람 빠졌고 바람도 많이 오시고 조깅 끝. 네 행복.
사이다사 대비해 주세요. 와, 내가 만든 영상이다. 자, 등 끝나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오늘은 좀 일찍. 숙소 도착. 오늘은 총 15,000보 걸었네요. 이것저것 하면서. 아, 먹방만 지금 3시간째 보고 있네요. 16일차 아침입니다. 어제 원래 오늘 이제 7시 반까지 가야 돼가지고 어제 9시에 잤더니 3시에 일어났어요. 축하합니다. 그때부터 잠을 또 못 잤는데 일어나야죠. 지금 6시니까. 아. 자, 아무튼 오늘 단식 16일차입니다. 살이 좀 빠져 보이나요? 일단 배는 여전히 계속 고프고요. 16일차라고 얘기하는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100% 물단식은 아니에요.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거나 하면은 그 비타민C 그런 거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제로 음료들 그런 거 챙겨 먹고 있고요. 이제 식사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국물 살짝 무조건 뭔가 이건 아니고, 가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샤브샤브 가서 육수만 떠서 먹었죠. 육수 국물만 조금 떠서 먹었죠. 또 완전히 안 먹을 순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 그 보통 단식 오래 하면은 막 녹아내리듯이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나름 단식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미단식이니까. 그래서 좀 녹아내리거나 이런 게 조금 덜 하지 않나. 자, 봅시다. 오늘도 힘내서. 내가 만든 영상이다. 우리 한국 공학 교육학계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문제. 끝났다. 집에 갑시다. 삼성역으로 와서 청경으로 갔다가 서울역으로. 서울역 주차. 힘이 많아서 여기로. 하, 지금 여기다 놓고 중앙역이고. 오,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오늘은 17,000보 걸었지만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 걸로. 2만보쯤 되겠다. 이제 캐리어도 되게 무겁지만 걸어간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살짝 내리막이어서 그냥 놔도. 너무 안 누구 올라가네. 아무튼 가는 거 자체가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거리를 자주 와봤잖아요. 어우, 추워가지고 손 놓고 왔더니만 걸음수가 1,400밖에 안 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중간 지점입니다. 단식 17일째입니다. 17일째. 사실 이제 단식으로 살이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요. 맛있는 느낌이 없어요. 특히 이제 단식으로는 더 이상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체중은 지금 106 정도 나오는데, 107 정도 나오는데, 체지방 감소율이 -4%. 네, 지난번에 했을 때 -5%였는데.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싶은데 사실 힘이 안 들어가서. 자, 어제 갔다 온 거 영상 이렇게 지금 작업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머리 왜 이래? 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안 나가려고 했어요. 집 발을 찹니다.
체중 감량은 이제 거의 다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체중 재봤는데, 이제 그냥, 뭐 그렇죠. 20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목표는 20일이었으니까 20일 다 채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물속에만 있었나. 좋긴 좋네. 하루 종일 좀 쉬다가 정리 좀 합시다. 갔다 온 거. 정리 좀 하고 이제 엄마랑 같이 이마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가방 뭐? 이마트 갔다 와서 곰국, 맑은 곰국 피코크 거 사왔습니다. 피코크 게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진하고 맛있긴 하네. 간단하게 영상 작업하고 렌더링까지 했습니다. 간단하게 1차 됩니다. 네, 잘 좀 빠졌나요? 아직 보이나?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오늘도 잘 버텨봅시다. 내일까지만 버티면 이제 죽을 먹을 수 있네요. 오전에 다시 편집할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편집 좀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성남경민대회가 소통회장이 되길 기원하면서 맞습니다. 제16회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잠깐 쉬다가 이제 이마트 가서 일요일부터 먹을 반찬이랑 이런 것도 팔려고요. 반찬이랑 계란 산책이야.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다리랑 함께 보면 쭉 좋네요. 산책하니까 이런 것도 보고. 자, 재료를 사고 밖으로 갈게요. 오늘 마지막 21일차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 후드티가 원래는 그래도 뭐 살쪘을 때도 조금 겨울 뭐지? 오버핏이긴 했는데 너무 오버핏. 좋네요. 영상 작업 만들어 놓던 거 이제 유튜브 업로드 다 돼가지고 그거 후 집에 가서 반찬도 훔쳐오려고 합니다. 방도 다시 원래대로 치워놨습니다. 저거는 택배 박스랑 이런 거 작업도 완료했고 집에 가서 아빠 잠깐 보고 이마트 잠깐 들렸다 오는 걸로 내일부터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왜? 아니 그냥 그 유튜브 보고 웃는 게? 아니 아니 엄마 담는 거 보고 웃는 게 왜? 아니 국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넣을 거야. 반찬 겟. 집에서 반찬 소리 좀 하고 이제 사무실로 와서 게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내일 단식 끝나면 먹을 장아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만들고 자. 점점 빛깔이 아주 좋아. 자, 장조림 완성! 자, 이게 뭔가 싶겠지만 마늘종, 보리새우 볶음, 그리고 보리새우 몬드 볶음입니다. 이것까지 마무리! 자고 일어나서 지금 5시... 뭐야? 미쳤네 시간? 자고 일어나서 쭉 먹으면서 반찬으로 먹도록 할게요. 오늘부로 20일 단식이 끝났습니다. 머리는... 뭐 그렇다 치고 턱라인이 조금 살아나긴 했네요. 20일 단식을 하면서 총 12.29kg 체중 감량을 했고요. 체지방률은 5.6% 감량을 했습니다. BMI는 3.9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MI는 여전히 34.2, 굉장히 비만이죠. 자, 이렇게 다이어트 시작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사실은 밤을 샜어요. 어제 이제 이것저것 반찬 만들고 자려고 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6시가 넘어가지고 누워서 좀만 잠을 붙이자 했는데 드디어 밥 먹는다! 자, 단식 21차 후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밥을 먹고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살 좀 많이 빠진 것 같나요? 턱선이 여기가 원래 제가 안 보였는데 살짝 보이는 것 같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더 많아서
돈이 더 많았으면 훨씬 더 좋지만 아쉽게도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많아서 진행을 했던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단식이라는 거를 조금씩 해 왔었어요. 그래서 20일 정도는 올해 이제 올 초에 2주 정도 해보고 20일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해봤던 거고, 혹시나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저런 뚱땡이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거는 조금 비추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벽한 물단식이 아니라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이제 너무 힘들거나 하면은 이제 곰국 그리고 김, 예, 조미가 안 된 김 혹은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다른 분들이 시켜 드시면은 거기서 나오는 조미 된 김 조금 그거 해봤자 9칼로리, 10칼로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식을 20일 정도 하게 되면은 10일차 좀 넘어가는 순간부터 염분이 너무 부족해지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예, 그래서 염분을 조금 섭취를 해주니까 좀 괜찮아져가지고 가능하면 염분 섭취 위주로 예,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양제를 무조건 먹어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단식이 저는 제일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먹은 것도 단식치고는 영양제도 잘 챙겨 먹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단식할 때는 살짝 그 알죠? 굶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예, 그런 게 좀 덜한 느낌? 예,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사실 단식을 한 목적은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예, 이게 단식이라는 거는 몸에 굉장히 무리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직까지 내 몸이 쓸만한 몸이구나, 예, 이런 거 좀 알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보통 살집이 이렇게 찌면은 뭐 게을러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고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뚱뚱한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예, 아닌 거 알면서도 보이기가.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아, 나 의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다, 예,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이 이러고 있냐. 네, 그렇고요. 우선은 큰 변화만 보여드리자면, 이게 제가 이제 겨울 항상 이런 패션을 주로 하는데 바지 같은 경우에는 벨트를 해도 조금 많이 흘러내린다고 해야 되나? 네, 지금 이렇게까지 점매고 있고요. 또 이 옷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막 거의 한 이렇게까지 찼던 옷인데 네, 조금 많이 헐렁이졌죠? 네. 어떤가요? 보기 좀 괜찮나요?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해봤자 저는 여전히 뚱땡이기도 하고 다이어트는 아무래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이번에 이렇게 20일 도전하면서 네, 저 스스로도 생각보다 나 아직까지 쓸만한 놈이구나 라는 거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이어트는 계속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보식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